We are Dreamcatcher. We have returned with our 9th mini album, Villains. 네, 이번 타이틀곡 OOTD는 Outfit of the Day의 줄임말인데요. 저희는 빌런이 가진 확고한 신념, 당당함, 그리고 투명한 욕심과 더불어 나르시시즘을 OOTD에 담아보았습니다. 네, 팝펑크 장르의 곡으로 파괴적인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 락 요소를 가미했으니까 듣는 재미도 많으실 거예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빌런스 앨범에는 타이틀곡 OOTD뿐만 아닌 다채로운 수록곡들도 많이 있으니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We're going to answer some questions about us and even explore our fashion. So keep watching to learn more about Dreamcatcher. OOTD로 드림캐쳐만의 당당함을 넘어서 나르시시즘에 빠진 드림캐쳐를 볼 수 있는 고객님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OOTD, this my fashion. Shout out no more questions. 저 제 이제 마지막 후렴에 OOTD, I'm flawless. 이게 내 안무가 목을 털어요. 웃겼어요, 그게. 라이브를 해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지. 지유 언니. 너 나랑 되게 스타일 비슷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상처받았어. 언니랑도 겹치고 지유 언니랑도 겹치고 사실 저는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더 좋았어요. 귀여워. 저는 최근에 그 크루엘라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크루엘라는 엄청 미워할 수 없는 빌런이잖아요. 그런 빌런이 되고 싶습니다. 나 은근 돈이. 오, 아 맞아. 돈이 맑은 방. 연기에 그런 욕심이 있어요. 욕심 있어요. 호불호 밝히네요. 저는 아무래도 그 저희가 공보야지로 1위를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처음으로 팬분들과 같이 한 1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가자. 딴딴. 언니. 리더로서 태어나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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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존재 자체. 고맙다. 나도 고맙다. 우리 막내 가연이 이번 활동 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줘서 너무 고맙다. 고생했다. 이번 한 연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금 더 잘 먹고 잘 건강해지고 좋아요. 우리 매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거짓말쟁이 가주지도 않고 근데 이제 말 꺼내지도 않아 나한테 같이 꼭 함께 합시다. 맞아요.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저한테 맛집을 추천해줬다고. 거기 가자. 오케이 오케이. 거기를 꼭 올해나 내년 초에 꼭 같이 가도록 합시다. 약속해. 다들 카메라 앞에서 약속해. 네, 약속해. 약속. 좋습니다. 존이 여러 가지를 저랑 같이 나랑 같이 하고 싶다고 먼저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곧 좀 있으면 또 유니 생일이니까. 맞네. 벌써? 유니 생일 축하해. 일단 우리 소아 언니 항상 그 에너지가 진짜 너무 공감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항상 춤출 때마다 언니를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연이 어딜 가든 자랑스러운 그녀의 보컬이 저는 아주 아주 힘이 납니다. 맞아요.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목소리. 앞으로도 오래 노래해주세요. 생각해볼게요.
있으면 우리 동희가 정말 많이 계획적으로 행동을 해요. 저는 그걸 이번 뮤직비디오로 다들 몰랐다는 느낌인데 저 몰랐거든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동희가 준비를 되게 많이 잘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멋진 가수가 되자. 감사합니다. 하자. 아프지 말고 하자. 다 즐겁게. 맞아. 저는 뭐 그렇게 멀리 안 봐요.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눈이 너무 너무 웃긴 게 문제예요. 눈이 약간 저는 멀리 안 봐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 오늘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찾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노래가 힘이 될까요? 힘이 된다고 많이 말해주셨는데 그걸 또 확인받고 싶은 그쵸 우리의 말을 구체적인 이유를 해주시라 그리고 후담을 들으면 또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저희의 수고를 인정받은 느낌이에요. 맞아. 그리고 노래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게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듣기만 해도 진짜 기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보람. 맞아. 그리고 힘드셨다니 저희가 항상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같이 화이팅! 와 이건 진짜 근데 이런 힘이 어떤 힘인지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인데 이건 정말 인생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들리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계속 가야겠다. 힘! 할 때마다 이렇게 딱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약간 우리의 노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뭔가 상황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게 뭔가 더 앞으로 좋은 노래를 많이 내서 상황별로 힘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과연? 진짜 옛날 옷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요즘 저렇게 안 입어요. 아, 저기요. 저게 나 없어. 나 저기서 나 찾느라 한참 걸렸어. 없어. 너 어디 있어? 나도 엄청 커. 저기 엄청 커다란 후드 있는. 엄청 커다란. 엄청 커다란 후드. 그때 아주 와인커요 친구들. 뭐야? 위험하지 않지? 그니까 엄청 커다란 후드가 나의 몸을 먹었어. 나 옛날에 발목 보이는 걸 좋아하고 스키니지를 좋아했어. 맨날 스키니지. 맞아. 언니 발목 보이는 걸 좋아했어. 근데 이제는 절대 발목 보이게 안 돼. 아 그만. 그만 얘기합시다. 그만. 이때는 근데 우리 귀여웠지만 하지 뭐. 타이다이가 의외면 담이가 스키니진을 입었었어? 맞아 맞아. 네. 근데 한번 입었었어요. 아, 이거 복화잖아 복화. 아, 맞아 네. 복화. 티켓팀 찍는다 그래서. 아 저거 애들끼리 짝짓고 나만 혼나. 이거 언제인데? 뭐야? 나 무슨 멜빵 언제? 언제? 팬 쌓네. 나 멜빵 없는데 집에? 미카츠. 언니는 협찬. 아 저 멜빵 아니라 시원 저 동원이 손인데. 시기때부터 브라운을 좋아하기 시작했나 봐요. 언니 진짜 브라운 덕분? 아 최근이네. 제가 저 때부터 바지를 발목 안 보여요. 발목을 좀 통이 넓어야 돼요. 맞아요. 바지는 혈액순환이 돼요. 네. 싱글 싱글 귀엽다. 그리고 번거지 진짜 좋아해 지금. 맞아, 맞아 진짜 좋아해. 맨날 다른 원피스 입고 맞아, 왔는데 맞아, 맞아, 맞아. 진짜로 짧아서 미쳤다. 근데 머리띠가 어디 가슴 색깔이 있어요. 저 머리띠는 협찬이 아니라 스타일리스트님한테 빌렸어. 아. 와 베이징 몇 가지
그게 와. 좋긴 해요. 근데 이뻐요. 잘 어울려요. 진짜 갈색이 진짜 잘 어울려. 맞아, 베이지잖아요. 베이지. 맞아. 트래피. 트래피였죠. 트래피는 발끝. 들었어. 저거 거기죠. 다시 미팅 뭐. 와, 근데 저 사실은 되게 되게 초반다. 어려 언제 어려. 발발이라도. 아, 그런가 봐요. 공부하실 때 그걸 아마. 오. 귀여워. 언니 안 늙네. 하투. 다음 분이네. 지유 씨. 최근이다. 아, 이게 어째 게이트가 되는 모양이네요. 근데 지유 언니는 옷 스타일이 좀 다양한 것 같아. 또 깔맞춤했어. 이거는 그레이 색이네. 검은 그레이 색으로 깔맞춤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막상 제가 그 사는 아이템들이 저렇게 색이 맞더라고요. 저렇게 매치를. 언니 저는 약간 목에 스카프 같은 디테일 좋아해요. 맞아요. 디테일 맞추셨죠. 귀여워. 너무 갈색. 아니 집에 브라운 몇 개 있죠? 아마 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요즘은 그래도 그 위에 상의가 있으면 약간 신발? 멀리 멀리 뭐 스카프가 있으면 뭐 신발 약간 의시연씨. 자 다음 의시연씨. 갑자기 세이크? 부끄러우셨죠? 아니야 세이크. 찍어준 사람이 유연이에요. 아 나였어? 뭐야? 네, 스케줄 다 끝나고 숙소 앞에서. 숙소에요? 여기 회사 앞에 아니야? 숙소 앞에요. 아 그렇구나. 숙소 앞에서 유연이가 사야 해가지고 한 세 장 찍었거든요. 잘 나왔어. 잘 나왔어요. 어깨가 뾰족한 스타일. 저 시연이 최애 본거지다. 맞아. 많이 본다. 시연이 패턴을 참 좋아해. 패턴. 맞아 맞아. 이거는 이제 그때 그 샵 예, 헤어쌤이 찍어주신 사진. 오 잘한다. 여친짠. 맞아요 맞아요. 와 저때 눈이 빨갛게 출혈되는 거. 하얗게 지웠어야지. 아니 그런 건 없어. 입이랑 깔맞춤. 입이랑 깔맞춤. 이거 우리 콘서트 여기다. 콘서트 리허설 때. 저 신발 굽이야? 아 그림자일 걸요. 아 시현이 조끼 패딩을 진짜 사랑하는.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계절을 알 수가 없어요. 맞아 반팔 티. 가을인지 여름인지 모르겠어요. 시현이 패션의 특징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패션은 계절 탓이 아닙니다. 이건 다미가 찍어줬네. 좀 사랑스러워. 이거 외국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이거 어디였지? 파리? 아니 독일이었어. 독일이었어. 맞아. 우리 유럽 유럽 투어 중에 찍었어. 맥주 한 잔하고 찍은 거 아니야? 아 맞네 맞지. 나 저 웃음이 약간 살짝 취기도 들었어. 이 얼블랙 중에 하나의 포인트도 너무 좋아. 예뻐 예뻐.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잘 어울렸어. 잠깐 사인. 신발이랑 모자랑 저 패턴 이런 많아요. 저 신발 내가 선물해 준 거거든. 맞아. 맞지. 내가 선물해 준 거. 아 근데 맞아. 색 패턴이 맞아. 진짜 패턴 좋아해. 패턴이! 저는 진짜 그래요. 좀 약간 베이직한 것들 매치하면 꼭 패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 게. 귀여워. 심한 걸 싫어하지. 딱 보자마자 갑자기 시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왔어. 시선이 됐어? 이렇게 많이 왔어. 맞아요. 아 근데 저 다 이쁘다. 아 이거야. 나 이런 패션 좋아. 정상이야. 늑대다. 그냥 머리랑 깔맞추면 돼요. 초고추. 필터랑 깔맞춤 한 거예요? 아니야 이거 올해 여름이야. 맞아. 아 공부야. 그 가족 머리랑 여행 갔을 때. 전 바지 핏이 너무 좋아 나. 좋습니다. 저 남성복이거든요. 근데 언니는 남성복 너무 잘 어울려. 맞아. 핏이 더 예뻐. 맞아 맞아. 여성복 귀만화. 한동. 배알이 보이네. 배 아파. 근데 동 언니는 진짜 허리 라인이 이뻐가지고. 아, 맞아. 배라는 게 진짜 이쁜 거. 진짜 맞아. 좋아요. 로우 라이즈. 맞아. 동이는 어깨 아니면 배. 너가 이쁜데 너무 잘 알아. 맞아. 장점을 맞아 맞아 맞아. 좋습니다. 다음. 이봐 어깨 깐네. 어깨. 어깨 깐. 맞아. 이거 약간 잠수. 꾸 안 꾸. 느낌이에요. 진짜 꾸꾸꾸 아니야? 꾸꾸꾸? 꾸 안 꾸 그런 거예요? 그 발 안 보이는 바지인가요? 아니요. 근데 이것도 발 안 보였어. 발 안 보이는 바지 너무 많아. 맞아 맞아. 동원이 진짜 많아. 단정하네요. 이거 좀 꾸꾸꾸꾸였어요. 맞아. 꾸꾸꾸꾸꾸꾸꾸. 베레모 좋아해. 맞아. 모자 좋아하는 것 같아. 베레모. 모자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동이는. 머플러 잘 어울려. 근데 저게 사복이야? 사복이에요. 신경 많이 썼네. 신경 많이 썼네. 네. 근데 다 공항 가는 그 사진들이에요. 아 공항 가는 날이구나. 아니 우리가 다 공항에 맞춰서 옷을 사잖아요. 아 저는 공항 패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되게 난 저 메리제인 너무 좋아.
예뻐 예뻐. 이거 언니가 이때 준 선물이에요. 맞아요? 위에 옷. 아, 위에 옷. 위에 옷도 있고. 아니 위에 옷을 제가 샀는데 아 이거 아무리 봐도 뭐 동이가 살 것 같은 옷인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아니 그냥 동이 줘야겠다 하고서 동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진짜 완전 내 스타일. 시원해요. 아 이것도 어. 공항이야? 어 정우 공항. 와우. 전체적으로 동이가 투피스를 많이 입네. 아, 아 그러게. 아, 어 그러네. 약간 위에를 드러내거나 아래를 드러내거나 좀 하는 거. 아래 드러냈어요. 위에 다 가려서. 잘 어울려요. 맞아. 폴로가진 잘 어울려. 아니 뭔가 잘 어울려. 그리고 저 가방 어머니한테 뺏겼다면서. 진짜? 맞아요. 진짜 어머니 한 번 주셨다가? 아니 나 중국 갔을 때. 아 들고 왔는데 어. 그대로 드리고 왔구나. 아, 귀여워. 너무 어때? 그럴 수 있지. 엄마인데 어때? 네, 저희가 OOTD라는 곡을 내서 그런지 옷에 대해 토크도 하고 굉장히 저희 시대별로 옷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please show lots of love for our new album Villains and BOTD music video. Thank you and see you on 숨피! 숨피!